집화체 요즘 집값이 좀 올라서 집화체까지는 안 되는 걸로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의 현장 취재입니다. 오늘은 사이퍼 쇼케이스가 있는 날인데요. 가수 B가 집 한 채를 들여서 만들었다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크레스트 72 중구 장충단로에 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를 지나 아무를 해독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겠다. 이제 세계관이 시작이 되죠. 저희가 맞죠. 그래서 이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단계입니다. 저와 기대형이 장사에 참여한 곡입니다.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원하던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응답 순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 잘하지? 네. 예. 처음에 또 다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훈이 형이랑 저희 KCM 삼촌께서는 무슨 존재의 말대로 저도 근데 형이라고 해주세요. 왜 지훈이 창고 형께서 이제 존재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 큰 이제 버팀목이 되면서 지훈이 형께서는 이제 거의 항상 회사에 출근해주시면서 저희 모니터링 해주시고 저희가 어떤 스케줄이나 모니터 영상 보내주실 때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애정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그 비 대표님 이벤트에서 사이퍼의 집화체 값 같은 거 다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그때까지 가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집화체 요즘 집값이 좀 올라서 집화체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솔직해요. 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화체까지는 안 되는데 맞습니다. 많이 들어간 거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도 이제 얼마 뒤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그 멘트 뒤 2, 3년 뒤에는 또 잘 될 거라고 덧붙이셨거든요. 꼭 2, 3년 뒤에는 저희 사이퍼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이퍼가 이미 현재대로 꼭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리고 다른 그룹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점이 자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럼 이번에 꼭 이 3집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번에도 자취제 작걸로 저희가 저희만의 노래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돌이라는 것과 그 점으로써 제가 무대에서 저희만의 이야기를 보여드리니까 한층 더 편하고 솔직하게 누군가께 다가갈 수 있는 점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인이가 그 무대를 잡아보는 눈빛, 그래서 어떻게 한번 잡아보고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기자님들의 눈빛을 한번 잡아보고 봐주세요. 같이 눈빛. 어, 좋다, 좋다, 좋다. 하나, 둘, 셋. 우와. 우선은 그냥 무조건 카메라를 틀어서 쳐다보고, 한시도 떼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일곱 명이 다 같이 그 잡아먹을 듯한 눈빛을 우리 기자님들께 훨씬 알려주죠. 하나, 둘, 셋, 한번 눈 가렸다가, 잡아먹을 지훈이가 가르쳐주는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 합니다. 하나, 둘, 셋. 강렬합니다. 강렬해. 그냥 시간이 순삭했다.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저희 사이퍼가 8개월 만에 컴백을 해서 무대를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선보여서 너무나도 신나고 설레던 무대가 된 것 같고, 이 다음에 우리 쿨로우들 팬들 만나는 게 너무나도 기대되는 이번 활동 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항상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수록곡들도 선보여서 전부 다 완성도 있게 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제가 수록곡들도 타이틀 페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리고 우리 포아님!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걸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이제 앞으로도 사이퍼 어떻게 더 멋지게 안무를 풀어나갈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포아님! 네, 컴백이나 기다렸던 만큼 후회 없이 열심히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둘, 셋!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사이퍼 삼촌 네, KCM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오후 7시 K-POP 클립과 브이라이브에서 생방송으로 우리 사이퍼 컴백 팬 쇼케이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사이퍼 활동 많은 관심